DC 발전기는 자아 여자 방식이다, 타 여자 방식이다? 자아 여자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. 그리고 컷아웃 릴레이라는 게 있었지. 역류 방지하는 거. 컷아웃 릴레이가 있었고 컷인 전압이라는 게 있었어요. 정방향으로도 어떻게 13.8에서 14.8 정도 돼야지만 인가를 시켜준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전압 조정기, 전류 조정기 다 필요하다 했고요. 굉장히 복잡하지. 잘 안 써요.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게 뭐다? 교류 발전기, AC 발전기였다. 엔진의 펜벨트와 엔진 쪽의 펜벨트와 묶여서 같이 회전하는 놈이 뭐예요? 로터라고 했죠. 이 로터는 외부에서 전원을 받아서 자화가 되는 타 여자 방식이랬어요. 타 여자 방식의 슬림 링이라는 부분이 브러쉬와 닫혀져 있는데 면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했어요. 그래서 고속 회전에 굉장히 유리하고요.